건담홀릭 추석 특집! 안녕하세요. 건담홀릭의 재룡이에요. 네, 오늘은 건프라 리뷰를 할 건데요. 오래간만에 한정판을 해볼까 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기동전사 제타 건담 코팅 4종 세트. 네, 캐러합이 2004년 한정판이었죠. 프라가 4개나 돼서, 한 박스에 4개나 돼서, 예,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은 4개 중에 2개, 하이잭과 리키아스 쿠아트로 전용기 두 녀석을 해볼까 해요. 그럼 간단히 훑어볼까요? 리키아스와 하이잭, 예, 제타 건담의 주력기들 중 하나죠. 일단 참고로 리키아스는 에우고에서, 그리고 하이잭은 티탄즈에서 운영을 했었죠. 또 리키아스 같은 경우는 건다리움 감마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감마 건담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잭의 경우는 1년 전쟁에 승리한 연방이 자쿠2를 베이스로 해서 개발해낸 기체죠. 그 성능이 자쿠2보다 떨어진다는 거는, 네, 안비밀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 녀석들에 대한 HG 한정판을 리뷰할 겁니다. 리뷰에 앞서서 점수를 주자면 둘 다 10점 만점에 리키아스 7점, 그리고 하이잭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리키아스를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리키아스입니다. 일단 컬러 맥기 코팅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니. 그리고 붉은색 맥기가, 맥기 자체에서도, 맥기 코팅 한정판 중에서도 붉은색, 이런 붉은색 맥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맥기란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체 맥기라는 게 요즘 뭐 클리어라든가 맥기가 나오면은 관절, 뭐 프레임 파츠 같은 경우는 맥기가 아니라 그냥 파츠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거나 이런 팔 부분, 이쪽에 이런 부분, 이런 거, 아니면은 안쪽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파츠로 나오는 데 비해서 이 녀석은 전부 다 맥기라는 부분이 아주 볼만한 거죠. 물론 맥기가 아닌 부분도 있어요. 맥기가 아예 불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 이게 연질 파츠입니다. 이 위에 이거 연질 파츠예요. 요거는 이제 맥기 파츠가 아닌 그냥 연질 파츠 그대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맥기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맥기를 넣었다가 난리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진한, 예, 붉은색이 말고, 붉은색 말고 진한 밤색, 완전 진한, 뭐랄까, 잘 익은 자죽빛? 아, 자두의 빛깔? 그런 색깔의 맥기인데, 가슴 파츠 이런 겁니다. 예, 그냥 지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회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회색은 이쪽 팔이고요. 이쪽 팔에 있는 이런 맥기가 회색이고 이쪽은 진한 밤색을 맥기로 만들었어요. 아주 빛이 잘 나죠? 안녕하세요.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마치 이미지 자체가, 프라모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불꽃 같은, 이제 성냥을 피워보면은 가운데 불꽃까지 해서 불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주죠. 그쵸? 이렇게 맥기라고 해서 무장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일단 크레이 바주카도 이렇게 잘 쥐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의 발칸, 머리의 이쪽 발칸, 이것도 제대로 잘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안에 발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G UC도님들 여러분, HG UC도 머리에 발칸이 있다는 사실, MG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등에 빈건도 확실히 수납이 가능해요. 제대로 잘 수납이 되어 있죠? 여기 움직이기까지 하고요. 이거를 떼어낼 수도 있어요.
어디 보자. 아차! 이런 식으로 떼어내서 손에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말이죠. 한쪽만 겨냥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빔사벨 수납. 빔사벨 그래요. 빔사벨 수납도 아주 잘 되어 있죠. 움직인 거 보시나요 여기? 이렇게 빔사벨을 뽑아서 빔사벨 파츠를 꼽아줄 수도 있어요. 자, 빠져봐. 하나, 둘, 셋. 얍. 그렇지. 슉슉. 이렇게 빔사벨 파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에 지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잠시 이거 좀 꼽을게요. 됐어. 굉장히 뭐랄까 구형, 옛날 HG치고는 굉장히 구현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심지어 이 크레이 바주카는 빼서 등에다가 설정대로 여기다 꼽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안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여기다가 꼽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굉장히 진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형 HG UC치고는 굉장히 구현도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가지고 뭐랄까 초반에는 예전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 하나예요. 릭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에 붉은색 크와트로 전용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구형이다 보니까 가동률은 썩 좋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무릎 드는 것도 힘들어요. 일단 코팅이라 뻑뻑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답니다. 이 정도 팔꿈치 뭐 팔꿈치 뭐 돌아가는 거야 뭐 당연히 잘 되지만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90도도 굽혀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신에 발목 가동률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허리 회전마저 굉장히 미미한 가동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릭디아스의 HGUC의 큰 특징은 여기 있죠. 손에 있죠. 손이 색깔이 하나 다르죠. 이건 밑에는 맥기인데 위에는 아닌 것처럼 연질 바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가동이 되기 때문이죠.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 꼽기도 쉽고요.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뭐랄까 구현도 그리고 재현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리키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일단 리키아스의 설명은 이쯤에서 접어두고요. 그리고 하이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하이잭. MG도 그렇고 HGUC도 그렇고 굉장히 품질이 후졌다고 하면 안 되려나? 어쨌든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녀석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HGUC 하이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HGUC 12번입니다. HGUC 12번. 근데 릭디아스 얘가 처음에 나왔던 그 검은색깔 릭디아스 걔가 10번이에요. 10번. 근데 걔보다 이 10번 두 번째 번호 앞에 앞서 있는 릭디아스보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편이죠. 뭐 예를 들면은 파츠가 헐겁다든지 파츠가 헐겁다든지 네, 또 이쪽 어디 이쪽이야? 여기 이쪽 헐겁다든지. 죄송해요.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하지만 한정판이 되면서 컬러링만큼은 아주 탈바꿈을 했죠. 아주 안녕하세요. 예. 컬러링만큼은 정말 완벽한 이 뭐랄까 마치 브로콜리의 컬러를 완벽하게 재탄색을 했다고 할까. 브로콜리처럼 양배추는 양배추치고 좀 진하니까 브로콜리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진한 녹색의 맥기와 그리고 약간 연한 녹색의 맥기가 조합이 적절히 조합이 돼서 아주 볼만합니다.
물론 맺기가 불가능한 파츠인 요 동력선 보이시나요? 동력선은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예, 맺기 파츠가 좀 힘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참고로 스러스터 부분은 맺기 이제 빨간색 완전 빨간색 파츠였기 때문에 맺기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았던 쿠아트로의 요 컬러와는 조금 다른 감이 있죠? 조금 더 뭐랄까 선명? 선명한 게 약간 연하다 할까요? 이게 장밋빛이면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한 어머니들 바르시는 루즈 정도? 아니 젊은이들인가? 뭐 어쨌든 여기 말고도 이 뒤쪽에 스러스터도 붉은색 맺기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어때요? 섬세하죠? 자, 이런 하이잭도 피할 수 없는 가동률을 봐야죠. 아니, 가동률 전에 무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잭의 무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죠. 허리에 미사일 포드와 히트호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HGUC에는 여기에는 잡이 없이 그게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꼴랑 실드랑 멋있는 건이두 개가 답니다. 딸랑 두개 넣어준 거죠. 자, 멋있는 건을 보도록 할게요. 쉽게 하려면 손을 빼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회색의 맥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앞부분. 앞부분의 맥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죠. 뭐랄까 이런 좀 약간 각져 있는 이런 부분은 맥기가 돼 있으면 좀 뭐랄까 보기가 좋다 할까? 이쁘다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뭐랄까 애매모호한 거는 HGUC다 보니까 MG 쪽이 좀더 조금 더 디테일이 좋습니다. 그쵸? 당연히 MG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실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드네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실드입니다. 회전이 가능하죠. 비루에.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진짜. 왜 이렇게 태어났니? 불쌍하게. 동정심이 막 간다. 안 돼. 무슨 일이냐면 팔의 동력성이 떨어졌습니다. 요 녀석 이 정도로 비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이잭 녀석. 눈물 나. 얘 가동률. 이번에 가동률 보겠습니다. 무장 좀 떼놓고요. 기운 내렴. 하이지. MG도 버림받고 HGUC도 버림받을 지언정. 너도 맺기는 이쁘단다. 가동률. 어찌 보면 릭디아스보다 조금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좀 내부 디테일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편이어서 보면은 심했다. 스쿼트도 안 들어지고요. 스쿼트도 다안 들어지고요. 무릎도 다안 올라갑니다. 다리 자체가 안 올라가니까 무릎이 굉장히 가동률이 좋아 보이죠? 안 좋습니다.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90도도 안 굽혀져요. 슬프다. 이 정도의 가동률을 갖고 있는 네. 릭디아스보다 눈물 납니다. 눈물샘이 아주 말라버릴 정도로. 힘내 자식아. 넌 이뻐. 이뻐. 그래 너 이뻐. 어쩌다가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이 얜왜 떨어질까? 왜 그러는 거니 너? 어린 친구들이 그 뭐지? 친구들 놀릴 때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반다이 직원 여러분,
하이잭 좀 다시 좀 만들어 주시면 얘가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개 함께 다시 넣고요. 조금 한 녀석은 좀 봐줄만하고 한 녀석은 좀 미묘했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릭디아스와 하이잭 일반판과는 코팅이라는 차이밖에 없지만 코팅 덕분에 관절 강도도 높아졌고 오히려 튼튼해졌다고 저는 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7점 8점 줬는데 얘네 코팅 아니었으면 그 정도 점수도 없어요. 어쨌든 일반판과는 코팅의 차이. 근데 그 코팅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이 맥기 코팅이 아주 멋들어진다는 거, 비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추석 특집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아까 보여드린 녀석들 중에 마크2 티탄즈와 제타 건담 블랙 코팅 이렇게 두 녀석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그래도 화면보다 훨씬 볼만하니까요. 궁금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때 돼서 자세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담 홀릭의 재룡이었고요. 추석 특집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목요일에 또 봬요.